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로우 게인 페달 특집. 하이 게인이 아니라 로우 게인 페달을 다루게 될 줄이야. 월러스 오디오의 매즈너 트랜스퍼런트 라이트 게인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게인 페달 왜 쓸까요? 로우 게인 페달. 로우 게인이 필요하니까 쓰겠죠. 그쵸. 예전에는 뭐랄까 막 부스터 프리앰프에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셨다면 요즘에는 아예 이렇게 특화돼서 드라이브 질감도 어느 정도 있고 게인량이 많지 않은 기타 본연의 사운드에 크게 착색 없이 하는 이런 페달들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시장이 있었던 거고 원청씨 말대로 찾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놓칠 리가 없죠. 왜냐면은 정말 과포화 상태. 세상에 있는 드라이브 페달만 다 모아도 몇 대나 되겠습니까? 정말 수천 수만 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제 로우 게인 페달.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뭐냐면은 튜브 스크리머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데려다가 게인량을 많이 줄여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로우 게인 페달을 따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량의 게인량을 쓰지 않는 이상은 게인량이 있는 애를 억지로 게인량을 내릴 경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아예 로우 게인 페달이 나온 게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타 본연의 톤을 유지할 착색감 없는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찾고 있다면 이 매즈너가 정답이라고 하네요. 많이 컸다 월러스 진짜. 이제 정답이래 아주 그냥. 기타 톤에 어떠한 색깔도 입히지 않음으로써 내추럴한 톤을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톤을 정확히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중점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컨트롤을 제공하는 투명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클로즈드 토글 스위치는 회로 내의 클리핑 다이오드를 아예 패스해버리거나 아니면 거치게 함으로써 미묘한 드라이브 톤 또는 드라마틱한 드라이브 톤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고요. 컬러 노브를 활용하면 즉각적인 톤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세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컨트롤 부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보시면은 아웃풋 이펙트 볼륨을 조절하고요. 컬러 이펙트의 전체적인 톤을 조절합니다. 네. 그래서 브라이트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게인 오버드라이브 게인량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 토글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픈 모드와 클로즈드 모드가 있습니다. 오픈 모드의 경우에는 회로에서 클리핑 다이오드를 거치지 않게 합니다. 컴프레션 효과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드라이브 톤. 네, 효과적이고요. 클로즈드 모드로 가게 되면 회로에서 클리핑 다이오드를 거치게 해서 보다 많은 컴프레션 효과가 적용이 되고 펀치감 있는 드라이브 톤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일단은 오픈 모드부터 또 들어볼까요? 네. 이거 하는 거? 네. 얼마나 투명하고 착색감 없는지 그걸 중점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착색 있는데? 거기다가 게인을 한번 높여볼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착색 있다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투명하지는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색은 입혀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로우 게인 페달의 사용 용도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앰프에서 얻고 싶어하는 톤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예 클린 사운드가 아니라 약간 앰프 특유의 그 자글자글한 맛이 있지만 그렇죠. 어, 이 잡기 정말 힘든 톤이 있어요. 그것을 로우 게인 톤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톤이 그냥 다이렉트하게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페달을 어떻게 쓰고 싶냐면 아예 그냥 켜놓고 안 끌 것 같아요. 맞아요. 오, 그런 느낌의 페달이네요. 저도 이제 만약에 쓴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네. 소리는 깨끗하여 네. 좋으나 네. 내 기타 소리가 묻혀서 네. 좀 소리를 잡아볼게요. 좀 단단하게 튀어나오고 싶어요. 그럼 이제 원래는 네. 이런 거 치고 있는데 밴드가 다 들어오니까 이 클린톤이 약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댐핑감을 준 거. 그리고 아니면 팝뮤트 같은 거 있죠. 사실 이거 끄고 하면 잘 안 들려요. 네. 이거가 드럼, 베이스, 건반, 보컬에 그렇죠. 다 나오는데 이게 들리겠냐는 거지. 근데 이게 좀 들렸으면 좋겠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튼 그렇다는 거죠. 드라이브에다가 물리면 어떨까요? 일단 그냥 드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드라이브에 물리면 더 힘이 실어지겠죠. 소스테인도 훨씬 길어질 거고 그죠? 저거 이거 하나 때문에 힘이 무게감 자체가 네. 달라지네요. 어. 저희가 클로즈드 모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뭐랄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속 뭐야 돈 주고 왜 저걸 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부스터랑은 분명 다른 느낌이고요. 어,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세팅해서 사용하고 싶은 클린 사운드의 이상적인 사운드로 들려주고 있어서 좋네요. 약간의 살짝 그 앰프 그렇죠. 그 크런치한 톤이면서 근데 그 이상 가진 않고 그렇죠. 이게 볼륨을 줄였을 때도 그런 느낌이 나는지 아 그렇다면 그렇죠. 나죠. 아 그렇죠. 이거 로기 왜냐면은 앰프는 어느 정도 볼륨이 올라가야 이런 스타일의 그쵸.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지금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주신 게 네. 뭐냐면 이런 소리를 앰프에서 얻으려면은 앰프 이거 쫙 이거 어, 꺾어야죠. 다 꺾어야죠. 근데 이제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소리도 과할 뿐더러 뭐 아니면은 뭐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이제 일하시는 이제 형님들한테 많이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거고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알게 돼서 그렇게 많이 썼는데 마샤 그 듀얼 채널 있는 거를 네. 일부러 크런치 모드로 둬요. 그래서 게인을 정말 적당히 줘요. 미세하게, 미세하게 줘요. 그러면은 정말 심 좋은 클린 톤이 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우게인 페달이 없을 때는 그러고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이제 그 그래서 그 역할을 또 했던 게 뭐냐면은 클론 계열의 페달들이에요. 그쵸. 클론 계열 그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클론 오리지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게인을 어느 정도 것 이상 안 올리면 그렇게 풀 게인스러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웃풋이랑 그 이제 그걸 조절해 가지고 딱 썼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클론 색깔이 난다는 거지. 그거는 클론 색깔이 맞죠. 해상도가 그러니까 내 기타 색깔을 죽여버리고 그 세팅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RC 부스터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 부스터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로우 게인 페달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로우 게인 뭐 클린 부스터 뭐 이게 다 말장난이고 사실은 그 대동소이하다. 어, 뭐 내가 봤을 때 그거 뭐 다 그 뭐야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용도는 결국에는 앰프에서 다 그런 식으로 써왔던 건데 네. 뭐 나는 뭐 클린 부스터다 뭐 하는데 뭐 근데 그런 거였어요. 여기도 지금 RC가 달려 있지만 잠깐 RC를 들려드리면 네. 이게 지금 바이패스 상태인데요. 올라가잖아요 네. 소리가.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도 게인이 있단 말이에요.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인이 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랑 얘는 RC 부스터라고 그러는데 네. 얘는 로우 게인 페달이야. 뭐가 다른 거야 이게. 그죠? 여러분들 뭐 얘는 뭐 게인이라는 숫자는 없지만 이 소리랑 물론 성능적인 건 다르죠. 네. 근데 보세요. 결국 어딘가가 부스팅이 그쵸, 돼서 그 약간 지글지글 타는 그, 아 지글지글 탄다라고 그 약간 앰프에서 느껴지는 그 앰프만에서 찾을 수 있었던 네. 그 크랭크업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복잡하게 뭐 이거는 어디에서 유래됐니 뭐 이런 거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들어보고 자기 성향에 맞으시면 구매하시면 돼요. 소리를 들을 줄 아시면 돼요. 네. 원칙식에서 이제 매지너 트랜스퍼런트 라이트 게인 오버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RC 부스터가 다 해먹었던 영역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 그 뭐 이미 로우 게인,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로우 게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할게요. 저한테는 뭐 그냥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 같은 네. 그 형님이 사실 설명해 네네. 주셨던 그게 제일 정확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시장에 이제 뭔가 예전부터 정말 기타리스트들이
이 그냥 그러니까 범용 기타라고 해야겠죠. 뭐 타일러나 이런 기타들이 나오기 전에 그 예전에 뭐 사실 아이바네즈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힘이 좋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그냥 팬더스럽고 뭐 혹은 깁슨스럽고 이런데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딴 돌덩이 같은 사운드를 원했는데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팬더나 깁슨 자체는 원래 그냥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타일러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죽었지만 또 그 안에서 또 기타 자체 이제 그러니까 클린 사운드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네. 그걸로 나온 건데 이것들이 나오면서 참 많이 바뀌었죠. 확실히 그렇죠. 이제 시장이 바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한줄평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반드시 필요한 틈새 시장이라고 드리고요. 이렇게 은총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죠.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했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아요.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재즈 하시는 분들을 위한 페달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점수 한번 네. 주도록 하죠. 하나, 둘, 셋. 8.5, 8.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다양해지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반찬 많은 게 좋지. 네. 좋은 게 좋지는 않잖아요. 취향에 맞춰서 연주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페달을 정말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고요. 좀 더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그럴 땐 뭐 버즈비 와서 테스트를 해봐라. 그렇죠.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이번 시간 말고도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성향의 로우게인 페달을 다뤄볼 겁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